오늘 그 포트폴리오 이론 하실 차례인가요? 246페이지요. 이 포트폴리오 이론은 그 시험상에서 한 문항 정도는 따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불필요하시는 게 낫고, 우리 교재 편제상에서는 그 재산산분법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재산산분법은 그냥 포트폴리오의 일종이고요. 이게 최적 포트폴리오는 아니라는 거. 그냥 그 정도만 인식하셔도 뭐 무방하다는 거. 포트폴리오 이론이 있으면요. 얘는 이제 분산 투자를 통해서요. 불필요한 위험을 제거해서 안정적인 이제 수익을 획득하고자 하는 자산 관리의 방법을 우리가 포트폴리오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불필요한 위험이라는 것이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그래요. 자, 왜 불필요한 위험이라고 그러냐면요. 이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 투자자가 뭐 별도로 비용 지출을 하지 않더라도 단순히 분산 투자만 해도 제거가 가능한 위험이다. 그래서 불필요한 위험이라고도 이제 여러분 시험상에서도 명시가 돼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분산 투자의 의미는 그냥 자산 구성을 단순하게 나눠서 예를 들어서 뭐 H 자동차 주식을 매입을 하고 K 자동차 주식과 L 자동차 주식을 매입하고 이건 이제 포트폴리오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건 다 같은 자동차 산업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의 분산 투자라는 거는 이거는 전자 사업에 이거는 예를 들어서 철강에 이게 산업군이 서로 틀렸을 때 위험과 수익의 크기가 서로 달라졌을 때 분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위험과 수익의 크기가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자산에 이제 분산 투자했을 때 이 효과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구성이 되어 있을 때 의의해 보시면 하나의 자산에 집중되어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종류의 자산에 분산해서 투자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익을 얻고자 하는 자산 관리의 방법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전통적인 자산 3분법도 포트폴리오의 하나지만 최적 포트폴리오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위에 있는 전통적인 자산 3분법이라는 것은 그냥 포트폴리오의 일종이다. 이제 이런 정도로만 이제 정리하셔도 되죠. 그리고 이제 포트폴리오 이론을 우리가 이제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거의 장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용성 중에 하나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평균 분산 결정법이라고 배워보셨죠. 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지난번에 평균 분산 결정법이라고 해봤어요. 그죠? 평균 분산 결정법에서는 수익이 같으면 위험이 작은 자산을, 그죠? 위험이 같으면 수익이 큰 자산을 선택하는 과정인데, 얘네는 위험과 수익의 크기가 서로 다르면 선택이 곤란하잖아요. 그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변이 계수를 쓸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포트폴리오 이론이다. 예를 들어서, 평균 분산 결정법이 포트폴리오 이론의 단점을 보완해 준다 하면 틀리겠죠. 반대로 쓰면 틀리다라는 거, 그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그 247페이지에 가면 포트폴리오의 위험과 수익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위험과 수익에 대한 부분에서는요. 뒤에 가시게 되면 위험과 수익의 측정이라고 돼 있어요. 한 페이지 먼저 넘기시면 여기서 요거는 계산할 수는 있어야 돼요. 위험에 대한 것까지 뭐 계산해달라고 요구하진 않는데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정도는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 보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계산하는 공식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이 있죠. 여기에다가 개별 자산의 구성 비율을 곱해서 우리가 구하면 되죠. 개별 자산의 이제 수익률을 우리가 구하고요. 여기다가 개별 자산의 비중을 곱해가지고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데 이게 계산할 때 말이죠. 똑같아요. 이것도 앞에서 우리가 기대 수익률이라는 걸 해봤었어요. 그죠? 이게 만약에 확률값이 둘 중에 하나를 50대 50으로 주면 산술 평균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가중 평균에서 구해야 돼요. 페이지 넘겨가지고 258페이지 가보시면 5번하고 6번 문제가 있어요. 거기 근데 5번 문제 같이 주어지면은 우리가 시간 내에 풀 수 있고요. 6번 같이 주어지게 되면은 그냥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여러분들이 계산하실 때 거기 보시면 부동산에 대한 부분이 불황하고 호황에 대한 확률이 이렇게 주어져 있죠. 얘가 40%고요. 얘를 60% 이렇게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상 수익률이 주어져 있을 때 A 부동산이 있고 이제 B 부동산이 있을 때 얘가 20%, 얘가 10%. 얘가 70%, 얘가 30% 줬는데 이 비중이 A하고 B에 각각 50%씩 주어진 거예요. 얘도 50%, 얘도 50%. 그래서 이게 이 확률값을 50대 50으로 주든가 아니면 비중을 50대 50으로 주면 우리가 산술 평균할 수 있고 이게 안 주어지면은 다 계산해야 돼요. 근데 이게 해설상에서 보게 되면 A를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면요. A는 이제 불황일 때 확률이 20%예요. 그죠?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백분율이 두 개가 주어져 있으면 하나를 소수로 놓고 계산하는 게 암산할 때는 편해요. 그러면 얘가 0.4가 되고요. 얘가 0.6 이렇게 되겠죠. 이게 전체가 100이니까. 그죠? 얘가 40이니까 100분의 40이니까 0.4. 100분의 60이니까 0.6. 그러면 원래 계산하려고 그러면 20%가 될 수 있는 확률이 40%죠. 그럼 이거 계산하게 되면 이거 8% 나오겠죠. 그 다음에 호황일 때 70%가 될 수 있는 확률이 그쵸? 60%니까 그러면 얘 계산하게 되면 42% 나오겠죠. 그럼 두 개를 더하면 50% 나올 거고 얘가 비중이 50%니까 여기에다가 0.5를 하게 되면 25% 이렇게 나올 거고요. B는 10%가 될 수 있는 확률이 0.4. 그럼 얘는 4%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30%가 될 수 있는 확률이 60%니까 그럼 18% 나오겠죠. 그럼 얘네 두 개 더하면은 22% 나올 거고 이 비중이 역시 얘도 50%니까 0.5. 그러면 11% 나오죠. 그러면 두 개를 다 더해주면은 이게 36%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이렇게 해서 도출을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게 그러니까
얘가 50대 50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묶어가지고 A와 B를 구분하지 않고 두 개를 더하면 30% 나와요. 그죠? 30%. 그럼 3, 4, 10이잖아요. 30%에 대한 40%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두 개 해가지고 계산하면은 요거 빼가지고 30% 곱하기 0.4 하면은 몇 프로 나오겠어요? 12%. 두 개 더하면 100%잖아요. 100에 0.6 하면 얼마 나오겠어요? 그럼 60% 나오잖아요. 그죠? 두 개 더하면 얼마겠어요? 나누기 2 하면 36% 나오겠죠. 이게 더 빠르겠죠. 위에 거보다. 시간 많이 걸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가능한 거는 50대 50의 확률로 주어졌을 때. 그러니까 익숙해지면은 암산으로. 이게 1분 내 계산한다는 그거예요. 1분 안에 여러분들이 식을 다 세워서 답까지 도출할 때 걸리는 시간이 1분 안에 끝나야 돼요. 그게 넘어가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6번 문제 같은 경우는 왜 안 되냐면 호황과 불황의 확률이 40대 60으로 주어지고요. 아, 그다음에 자산 비중이 20과 30과 50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죠? 아,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이거는 각각 다 계산해야 돼요. 그럼 뭐가 많이 걸리겠어요?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문제 하나 풀 때 계산 문제가 2분, 3분 이렇게 걸리면은 그럼 버려야 돼요. 이론을 푸는 게 나아요. 그거는 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암산 수준으로 계산할 수 있으시면 우리가 간단하게 구할 수 있고요. 만약에 얘들도 50대 50으로 주어지게 되면요. 얘도 50, 50 줘줬죠. 그러니까 이게 비중이 50대 50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만약에 돈이 10억이 있으면 A에다가 5억을 투자했고 B에다가 5억을 투자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얘들도 만약에 50대 50으로 나오면 이거 할 필요 없이 그냥 얘들 다 더하는 거예요. 다 더해가지고 나누기 4 하면 돼요. 다 50으로 줬을 때는 예, 그러면 그냥 값이 나오는 거예요. 다 더하면 이게 130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나누기 4 하면 된다고요. 얘도 50대 50으로 주어지면. 한 번은 아마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문제의 배열 한번 해줄 거예요. 그러면 그냥 암산으로 바로 계산할 수 있게끔. 요거는 이제 요런 정도로 뭐 계산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47페이지 가시면 거기 보시면 이제 포트폴리오의 위험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아, 그게 포트폴리오의 총 위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들은 별표해야 돼요. 여기는 요건 이제 문제로 활용을 많이 해주니까. 자,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의 총 위험은요. 체계적 위험이라는 게 있고요. 비체계적 위험이라는 게 있어요. 자, 두 개 합으로 돼 있는데 얘들을 꾸준히 주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상식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얘가 체계적이고 얘가 비체계적이니까 얘가 문제가 많은 것 같아도 포트폴리오 논리상에서는 얘가 문제가 있는 거죠. 제거가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구분만 잘 하시면 되죠. 자, 이 체계적 위험이라는 것은요. 분산 투자를 하더라도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위험이고요. 그러니까 얘는 시장의 모든 자산에 영향을 줘요. 근데 비체계적 위험이라는 것은요. 얘는 분산 투자를 통해서 피할 수 있는 위험이에요. 요거는 개별 자산의 특성에서 나타나는 위험이기 때문에 분산 투자에서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용어를 가끔 바꿔서 잘 물어봐요. 여기. 그리고 지문으로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반드시 이제 구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체계적 위험이라는 것은요. 거기 B에 가게 되면 전반적인 시장 상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시장 위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이자율 변동, 경기 변동 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된다. 그죠? 근데 비체계적 위험은 개별 투자 안의 특성에서 야기되는 위험이기 때문에 이거는 분산 투자하면 제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248페이지에 가시면 그 하단에 그 포트폴리오 양가로 4번에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포트폴리오 관리 및 포트폴리오 효과라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 포트폴리오 관리라는 것은 단순히 여러 개의 자산만 배입한다고 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으니까
거기 보면은 이제 투자 대안이 갖고 있는 위험과 수익을 분석을 해서 불필요한 위험을 제거하고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조합을 선택하는 것을 포트폴리오 관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거기도 언급이 돼 있죠. 불필요한 위험이라는 것은 피할 수 있는 위험으로 비체계적 위험을 말한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그 249쪽의 그 상단 그래프 그 저기 박스 위에 이제 그렇게 문장이 주어져 있죠. 그러면 죄를 이제 우리가 제거하기 위해서 쓰는 게 이제 이 포트폴리오 효과라는 게 있어요. 포트폴리오 효과 또는 뭐 위험 분산 효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포트폴리오 효과라는 것은요. 분산 투자를 통해서 위험은 줄이면서도요. 동일하거나 아니면 더 높은 수익을 획득하고자 하는 포트폴리오의 관리 논리를 이제 포트폴리오 효과라고 그래요. 위험은 줄이면서도 동일하거나 더 큰 수익을 우리가 획득하고자 하는 거. 예를 들어서 투자한 A가 있고 B가 있어요. 수익률이 있고 이렇게 표준 편차가 있을 때 A는 수익률이 8%고요. 표준 편차가 2%. B는 수익률이 12%인데요. 표준 편차가 4%. 만약에 이렇게 주어져 있다 그러면 이걸 평균 분산 결정법으로는 선택이 곤란하죠. 위험과 수익의 크기가 서로 틀리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 있을 때 요 4%라는 게 이게 위험인데 표준 편차가 우리가 위험에 대한 걸 얘기를 했고 4%가 주어질 때 여기가 체계적 위험하고 무슨 위험? 비체계적 위험에 이렇게 합으로 돼 있다 그러면 얘가 2%, 얘가 몇 프로? 2%. 그럼 분산 투자하면은 얘를 제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줄이면서도 위험의 크기는 같아지고 수익은 더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얻기 위해서 뭐를 활용하냐면 얘를 활용을 해요. 상관 개수를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그 249쪽에 보면 포트폴리오 효과라고 돼 있죠. 그래서 포트폴리오 효과를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니은에 보면 하나의 자산에 집중해서 투자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동일한 위험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수익을 증대시키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가면 상관 개수라고 돼 있죠. 상관 개수는 방향성을 표시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방향성을. 두 자산의 위험과 수익의 움직임에 대한 방향성의 크기를 나타낸 것을 우리가 상관계수라고 그래요. 자, 상관계수는요. 상관계수의 크기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존재해요. 이렇게 두 가지가. 네. 그러니까 이 수치가 이게 방향성을 설명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가령 예를 들어서 A라는 게 우리가 만약에 소주 사업이고요. B가 맥주 사업이라고 가정할 때 여기 두 가지를 비교하면 수익률을 놓고 보면은 B가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지금 가정해서 얘는 수익률이 8%고 얘는 지금 12%라고 이렇게 줬을 때 근데 얘가 뭐가 크냐면 위험도 크잖아요. 근데 이 맥주란 애는 여름에는 높은 매출을 기대할 수 있는데 겨울에는 매출이 부진하죠. 그럼 여기다 투자하면 높은 수익도 얻을 수 있지만 리스크도 크죠.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걸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뭐냐면 여기다 분산 투자하는 거죠. 그럼 소주는 여름에는 매출이 부진하지만 겨울에는 매출이 어떻게 돼요? 커지니까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여기서 발생하는 위험을 상쇄시켜 가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나라에 보면은 그 하이트 진로라고 있죠. 브랜드 중에. 그러니까 하이트라는 맥주 회사가 진로 소주를 이제 합병한 거죠. 그럼 걔네는 연중 안정적인 매출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계절에 대한 어떤 리스크를 줄여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얘네들을 보게 되면 화살표의 움직임이 완전히 정반대죠. 네? 움직임이. 그게 마이너스 1이라는 거예요. 방향성이.
100% 두 개의 자산의 수익률의 움직임의 크기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이때가 위험분산 효과가 가장 커지는 거예요. 최대가 될 때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두 개의 자산의 수익률의 움직임이 100%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 C가 있는데 얘가 청량음료예요. 그럼 청량음료는 움직임이 맥주하고 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콜라나 사이다도 여름에는 매출이 커지지만 겨울에는 매출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얘네를 보면은 지금 화살표의 방향이 완전히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죠. 이렇게 100%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일 때를 우리가 1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100%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면 위험분산 효과가 안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위험분산 효과가 가장 최소가 되는 거예요. 최소. 그러니까 우리는 조합을 할 때 1에 가까운 자산을 조합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마이너스 1 쪽에 가까운 자산을 조합해야지만 분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얘가 1이라는 얘기는 100% 동일한 방향인데 1만 아니라 그러면 100% 똑같지는 않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1만 아니면 포트폴리오 효과는 발생하는 거예요. 분산 효과라는 것은 위험과 수익의 움직임이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100% 똑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은 포트폴리오 효과는 안 나타난다고요. 그러니까 1만 아니면 포트폴리오 효과는 발생할 수 있다 없다.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거기 상관계수라고 돼 있어요. 그죠? 자, 상관계수는 두 변수의 상관관계를 수취한 걸 얘기하는데 어떤 변수들은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변수들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을 수취한 거니까 방향성을 나타내 준 거라고요. 그래서 수치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나타날 때 두 변수의 움직임이 동일한 방향으로 나타날 때는 양의 값을 가지고요. 동일한 방향으로 완전히 규칙적인 움직임이 올 때는 1의 값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똑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때 그러니까 두 변수의 움직임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음의 값을 갖고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 마이너스 1의 값을 갖는다 이런 얘기예요. 분산 효과가 발생할 때는 위험과 수익의 움직임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야지만 분산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 맥주하고 소주하고 결합을 시키면 분산 효과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얘하고 얘하고 결합하면 분산 효과가 안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익의 움직임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자산끼리는 조합해봐야 분산 효과가 안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뒤에 가시면 250페이지에 맨 상단에 위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분산 투자 효과는 크게 나타나고 마이너스 1에 1인 경우에는 비체계적 위험을 0까지 줄일 수 있다 이거죠.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리고 1에 가까울수록 분산 투자 효과가 작게 나타난다는 얘기는 작더라도 효과는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1인 경우에는 분산 투자 효과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걸 표현을 잘 해주니까 그 기억을 잘 해주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그 시험상에서 자 그럼 만약에 A라는 사람이 현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요. 근데 이 금융상품하고 결합해서 분산 투자를 하려고 해요. 근데 주식과 채권이 있었을 때 부동산과 주식에 대한 상관계수의 값은 0.765가 나오고요. 부동산과 채권의 상관계수는 0.123이 나와요. 그러면 이 A라는 사람이 분산 효과를 거두려고 그러면 주식하고 결합을 해야 돼요? 채권하고 결합해야 돼요? 에? 그럼 얘하고 결합을 해야 되잖아요. 얘가 상관계수가 작잖아요. 얘가 마이너스 1에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수익률의 움직임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니까 얘가 분산 효과가 더 큰 거예요. 얘는 0.765라는 얘기는 1에 더 가깝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조합을 할 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틀리게 문제를 줄 때는 분산 투자를 할 때는 수익률이 같은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유사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자산끼리 조합해야 된다면 틀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시험에 나오니까 구별을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라도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최적 포트폴리오라고 있죠. 네.
거기 보면 효율적 전선이라고 돼 있죠. 효율적 전선. 우리 지난번에 저기 그 부동산 투자로 내서 투자자 하면은 어떤 스타일의 투자자 얘기했어요. 투자자. 그 투자자가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라고요. 투자자의 유형이 위험 회피적도 있고 위험 중립적도 있고 위험 선호적도 있다고 그랬죠.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는 기대 수익이 동일한 두 개의 투자 대안이 있으면 위험이 작은 것을 선택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 위험 회피자의 그 위험에 대한 태도가 그대로 반영된 게 이 효율적 전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효율적 전선이라는 거는 위험 선호적인 투자자나 위험 중립적인 투자자하고는 연관성이 없어요.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하고만 연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요. 지난주에 뭐 한 거는 별 기억이 없죠. 그러면 이거 연계해서 하기가 어렵죠. 지금 들으시면 또 어렵다고 그러실 텐데. 예? 자, 이건 뭐 다음에 돌아올 때 하시죠. 그러면 이거 시험상에서 그 252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252페이지 가면 거기 상단에 그래프 나와 있죠. 그 밑에 가면 최적 포트폴리오라고 있죠. 예? 제목이. 기억에 가면 최적 포트폴리오는 밑줄 치시면 돼요. 개인의 위험 선호도를 나타내는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전선이 서로 접하는 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 일단 밑줄 쳐놓고 그거를 시험상에서도 답으로도 유도를 해요. 답으로도. 그거는 이제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고. 자, 옆에 그 예제 하나 있죠. 예제. 예제 보시면 부동산 포트폴리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을 때 거기 보면 다만 위험 회피형 투자자를 가정함 이렇게 해놨죠. 그러니까 이런 조건은 그냥 주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예, 이 조건에서 얘들의 논리가 나올 때는 이걸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 그 3번에 보면은 위험 회피형 투자자 중에서 공격적인 투자자는 보수적인 투자자에 비해서 위험이 높더라도 기대 수익률이 높은 투자안을 우리가 선호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거기 1번에 보면 두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개별 자산의 수익률 간의 상관계수가 1인 경우에는 분산 투자 효과가 없다 그랬으니까 맞는 편이겠죠. 1만 아니면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1일 때는 효과가 없다고요. 그죠? 근데 4번에 가면 분산 투자를 통해서 비체계적 위험과 뿐만이 아니라 체계적 위험도 상쇄시킬 수 있다고 돼 있죠. 체계적 위험은 상쇄가 안 돼요. 자, 여기 여러분들 같이 개별 자산의 특성에 따라서 계절에 영향을 받는 애들은 이렇게 분산 투자하면 제거할 수 있어요. 비체계적 위험은. 근데 만약에 시장에서 얘가 상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자율이 상승하는 거는 모든 산업에 영향을 다 준다고요. 그러니까 분산 투자하더라도 제거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 위험을 무슨 위험이라 한다? 그걸 체계적 위험이라는 거예요. 무슨 위험? 체계적 위험. 그러니까 분산 투자한다 그래서 비체계적 위험은 우리가 줄여나갈 수 있고, 그죠? 예, 자산 구성을 잘하면 완전히 제거할 수 있어도 체계적 위험은 제거할 수 있다 없다. 이건 제거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만 이제 끝으로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그 자체 상품을 보면요. 얘는 지역성과 개별성이 강하죠. 그죠? 그러면 부동산은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에? 부동산은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게 쉽다, 어렵다? 에? 자, 어렵다를 버리고 얘기해 보세요. 쉽다 이거죠, 쉽다. 에?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얘기해 드리잖아요. 지역성과 개별성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별로 수익률이 다 틀리죠. 대전 지역이 같은 30평형이더라도 대전 지역의 시세와 아산의 시세와 그죠? 서산의 시세와 천안 시세가 다 틀릴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의 크기가 다 틀려서 분산 효과를 우리가 구성하기가 쉽다고요. 그죠? 자, 그래서 그거를 254페이지에 가시면 상단에 양가로 7번에 부동산 포트폴리오의 한계라고 돼 있죠. 예, 이 제목만 보고 아, 부동산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어렵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거는 일반 주식에 대한 거하고 얘기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주식에서의 포트폴리오 모형은 단기고 부동산은 장기고
그렇죠? 부동산 시장은 불안정하니까 평균적인 수익률을 계량하기 어렵다. 뭐 이런 논리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어렵다 이런 논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목만 보고 그걸 또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를 보시면 자, 그러면 257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자, 거기 가면 4번 문제가 있어요. 하단에 부동산 투자 의사 결정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걸 물어봤어요. 그죠? 근데 1번에 가면 투자 대안별 수익률 변동이 유사한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는 부동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틀렸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분산 투자하려고 그러면 수익률에 대한 움직임이 어떻게 돼요?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야지. 유사한 방향으로 가면은 분산 효과가 안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의 기본적인 개념만 이렇게 잘 정리하시면 문장이 나올 때 내가 판단을 해야 된다고요. 그거를. 그래서 이 학계로는 용어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문장의 구성이 조금 다르게 나오더라도 이게 무슨 말인지를 내가 알아듣는데 단순하게 외워서 들어가면은 이게 식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알고 있는 문장대로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 조금만 주의를 하시면 되죠. 그다음에 이제 260페이지 가시면 화폐의 시간 가치라고 돼 있어요. 자, 이 원래 논리는 이제 부동산 투자 금융 분석을 위한 수학적 기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수학이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싫어해가지고 그건 생략하고 그냥 기초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거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화폐의 시간 가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누가 알고 있어야 된다. 중개업자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투자자도 알고 있어야 되지만, 그죠? 우리가 투자라는 게요. 현금 수입하고 현금 지출을 교환하는 게 투자인데, 지출은 현재 발생하는데요. 수입은 언제 발생하냐면 미래 발생하니까 현금 흐름이 서로 틀리잖아요. 그죠? 근데 투자의 결정은 언제예요? 현재 한다고요, 현재. 그러면 서로 다른 시점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동일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투자자는 미래 현금 흐름을 무슨 가치로?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도 구할 수 있어야 되고, 현재 가치를 또 뭐로? 미래 현금 흐름으로 또 바꿀 수도 있어야 돼요. 그쵸? 가령 예를 들어서, 천만 원을 투자하면, 1200만 원의 이게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이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그걸 우리 투자해야 안 해요? 천만 원 투자해서 1200만 원 벌면 투자한다, 안 한다? 자, 이 조건이 주어질 때는 우리는 이 현재 천만 원에 대한, 그죠? 예, 미래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현재 시장 이자율이 만약에 10%라고 그러면 천에 10%면 천만 원이에요. 근데 1200의 흐름이 나오니까 투자를 한번 고려해 볼 수는 있는데, 그 다음에 고려될 게 기간을 따져봐야 돼요. 이게 1년 후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면 투자할 수 있어요. 근데 얘가 2년 후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라면 우리는 투자할 수 없어요. 여기서의 이 이자 계산은 다 복리 계산이에요. 그것도 시험에 나와요. 자, 가령 예를 들어서 현재 천에 대해서 이자율이 몇 프로라는 거예요? 10%. 그러면 천에 10%면 100만 원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1000만 원에 대해서 이자 100만 원이니까 원금하고 이자 합하면 1100만 원이잖아요. 근데 이걸 달리 계산이면 2년도 똑같아요. 똑같이 그냥 원금에 대해서 이자 한 번만 지급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복리로 계산하면 이자에 대한 이자도 계산해 주는 거예요. 1100에 10%라면 110만 원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두 개를 더하면 얼마 나오겠어요? 그럼 1210만 원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복리로 계산하면은 2년 후의 가치는 얼마?
1210만 원인데 이거는 1200밖에 제시가 안 되잖아요. 그럼 투자자는 투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예, 이걸 그냥 금액만 산술적인 금액만 보고 투자하면 손해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만약에 토지 매매를 해요. 이게 이제 가격이 비싸서 한 10억짜리예요. 그리고 이제 계약금을 주고 중도금을 주고 잔금을 지급할 때 계약금으로 1억을 주고 그죠? 원래 중도금을 주게 되면은 한 50% 선을 맞춰줘서 한 4억 정도 주면 되는데 여기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내가 중도금을 많이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내가 돈이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나머지 1억은 내가 1년 뒤에 줄게. 대신 중도금을 많이 줄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매도자 입장에서는 총액은 10억이 똑같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손해라고요. 1년 뒤에 1억은 현재 시점에 봤을 때 1억의 가치가 없어요. 이게 만약에 시장에서 주어진 할인율이 10%라 그러면 1년 후에 1억에 대한 것을 나중에 우리가 배워요. 일시불의 현재 가치를 구할 때 쓰는 개수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이자를 대입하면 이거 1.1로 할인할 거 아니에요. 할인하면 1년 후에 1억은 현재 시점에서 9천밖에 가치가 없어요. 그러면 총액으로 계약 썼을 때는 이게 총액은 10억인데 그죠? 실제로 매수자가 손해주는 거는 얼마밖에 안 되는 거예요. 9억 9천밖에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그 상태로 거래를 체결했다가 한 몇 개월 지난 다음에 매도자가 쫓아오는 거죠. 너희들이 작당했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누가 곤혹스러운 거예요? 중개업자가. 그러니까 그 양반은 이런 부분에서도 계약을 할 때 이런 관점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흐름은 알고 계셔야 돼요. 이쪽에서. 자, 그랬을 때 조금 아까 여기서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이자를 계산할 때 원금에다가 이자를 곱하면 이자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매번 할 때마다 여기다가 원금 천만 원을 쓰는 거는 무의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천만 원을 앞으로 빼버린 거예요. 빼버리고 이 원금을 갖다가 뭐로 표시했다는 거예요? 1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이라는 거는 원금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죠? 1 앞에 숫자가 달라져도 이 1이라는 건 원금을 나타내 줄 수가 있죠. 천에 곱하기 1 하면 천만 원 나오잖아요. 1억 곱하기 1, 저기 1 해도 역시 또 1억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 세계 공통적으로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서 이런 원금을 표시하는 걸로 나타내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얘네를 구하는 자본 환원 개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미래 가치를 구하는 애들이 있고요. 현재 가치 구하는 애들이 있는데 미래 가치 구하는 애들이 일시불의 내과 개수라는 애가 있고요. 연금의 내과 개수라는 애가 있고요. 감채인 개수 이렇게 되어 있고요. 현재 가치를 구하는 게 일시불의 현가 개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금의 그 다음에 이게 저당상수라고 있어요. 요 개수들에 대해서 그 개념하고 역수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이게 문장으로도 나와요. 문장으로도. 네?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요 일시불이라는 거는요. 금액이 한 번만 표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내가 1억이라는 돈을 예치했을 때 1년 후에 이자까지 포함해서 얼마 찾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개념이라고 그러면 여기 연금이라는 거는 이 앞에 이 표현이 들어가요. 매라는 표현이. 우리가 매기라고 그랬을 때 얘는 매년이라든가 매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또는 매월 들어가면 걔는 연금이에요. 262쪽에 가시면 거기 미래가치 개수라고 돼 있죠. 262쪽에 가면 일시불의 내과 개수라고 돼 있죠. 그렇죠?
그럼 거기 보시면은 일시불이와 내계가수란 현재 1원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금액이 한 번만 표시되는 거예요. 얘는 현재 1억 원을 이런 논리인데 그 밑에 가면 연금의 내가계수라고 돼 있죠. 연금의 내가계수가 하게 되면 매년 1원씩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매년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매년 또는 매월 이렇게 들어가면 걔네들은 연금 구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얘네는 뭐를 구하는 개념이냐면 이 개수를 활용해서 연금의 미래 가치 있죠. 그 총액을 구하는 거예요. 매년 내가 100만 원씩 3년간 적립했을 때 3년 후에 그 총액이 합계가 얼마냐를 구하는 거죠. 얘네는. 이거 다 하면 또 싫어하실 테니까 여기 보시면 하나 예를 들어 드리면 여기 있는 이제 식을 보시면은 연금의 미래 가치 개수를 줄여서 내가 개수라고 그래요. 그 우리가 분수식이 있으면 분모는 우리가 값을 아는 거예요. 뭐가 미지수냐면 분수가 미지수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요 개수 앞에 있는 얘를 구하기 위함이에요. 연금의 뭐 미래 가치를. 그러면 얘가 일로 들어간다고요. 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기간에 얼마 연금을 적립을 하면 이 개수를 활용하면 이 연금에 대한 합계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년 천만 원씩 이렇게 3년간 적립한대요. 그러면 3년 후에 이 돈의 가치의 뭐를 이 합계를 구하는 거예요. 합계. 그러니까 연금이라는 거는 총액을 구하는 거예요. 뭐를 구한다고요? 총액. 이 연금의 합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연금에다가 연금의 내가계수를 곱하면 그 연금의 합계인 연금의 미래 가치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여기 있는 요 감채기금계수라고 돼 있죠. 감채기금이라는 게 빚을 갚기 위한 저축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3년 후에 1억을 갚기로 하고 돈을 빌려왔어요. 그럼 나는 3년이라는 기간 중에 얼마를 만들어야 돼요? 1억이라는 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매년 얼마씩 적립해야 되느냐 이런 논리예요. 그러니까 얘하고 반대로 얘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이런 얘기죠. 3년 후에 3천만 원을 갚기로 하고 돈을 빌려왔어요. 그럼 나는 3년 후에 3천만 원을 만들기 위해서 매기간 얼마씩 적립을 해야 될 것이냐. 이 적립액을 구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감채인계수라는 거는 여기 있는 개수 앞에 있는 뭐를 구하기 위함인 거예요. 감채기금을. 그러니까 얘가 뭐냐면 연금이라고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뭐는 알려주는 거예요. 연금의 미래가치는 알려준다고요. 3년 후에 얼마? 3천. 얘는 총액이잖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얘를 만들기 위해서 매기간 얼마씩 우리가 적립해야 되냐는 거예요. 위하고 얘하고 비교해 보세요. 얘는 뭐는 알아요. 매기간의 연금액은 알잖아요. 이 합계를 모르는 거고. 얘는 이 매기간의 그 연금의 미래 가치는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아는데 지금 이 할부금을 모르잖아요, 지금. 지금 여기 식을 보면 분모하고 분자가 바뀌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얘하고 얘 둘이서 역수라고 해요, 역수. 연금의 내가계수하고 뭐하고 감채계수하고 그래서 역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재에 지금 그림들 나와 있잖아요. 그죠? 261페이지에 가시면 거기 그림 나와 있죠? 네? 그거 그래요. 뭐 이거 또 저기 별로 마음에 안 드시죠? 이쪽이. 네, 그래요. 지금 뭐 지금 또 뭐 해도 별 저기가 안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여기 얘들 있죠, 얘들. 지금 개수도 안 썼어요. 여기 개수도 표현 안 한 거예요, 지금. 예? 이거는 적을 수 있죠. 내가라는 게 미래 가치의 준말이에요. 그죠?
연금의 내과계수를 연내계수라고도 써요. 그리고 이 감채기금계수에서 이렇게 쓸 수 있고 현가 쓸 수 있고 연금의 현가계수고 이게 저당상수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얘네 역수관계가 이렇게 수립이 돼요. 이렇게 역수고 이렇게 역수예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그러면 저기 그 폰 갖고 문자 보내시죠. 그 가면 이모티콘 중에 보면 이런 애 있어요 없어요? 에? 이렇게 역수라고 이렇게 쓰기만 하면 뭐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역수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출제자가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역수 물어보고 그 다음에 얘들은 미래가치라는 거를 요거 보고 알 수 있죠. 얘도 현재가치라는 거 요거 보고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얘들은 표시가 안 돼 있잖아요. 네? 표시가 미래가치 구하는지 현재가치 구하는지. 근데 여기 보면 얘만 미음이 두 개 있잖아요. 그게 얘가 무슨 가치 구하는 거예요? 미래가치 구하는 거예요. 미래가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거 바꿔준다고 이렇게. 네? 이거 안 되면 이번에 그거라도 일단 역수는 제목 갖고 구별할 수 있으면 되고 현재가치 구하는 건지 미래가치 구하는 거지만 알 수 있으면 돼요. 네? 아, 그러시고 264페이지 가시면 거기 중간에 양가로 3번에 저당상수라고 돼 있죠. 네? 저당상수. 그죠? 네. 거기 보면 저당상수란 이자율이 R이고 기간이 N년이며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으로 일정액을 빌렸을 때 매 기간말 갚아야 될 원금과 이자의 합계를 구할 때 이용하는 개수다. 이렇게 돼 있죠. 네, 저당상수에다가 별표하시고 이 저당상수는 뒤에서 금융에서 나오는 원리금 균등 이 상환 방식이 있어요. 이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 뭐 구할 때 쓴다. 원리금 구할 때 쓰는 거예요. 우리가 은행부터 돈을 빌리면 매개한 갚아나가야 될 원리금을 우리가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때 원리금 구할 때 이 저당상수를 쓴다라는 거. 예. 그거 하나는 일단 기억을 해두시고. 자, 여러분들이 거기 옆에 265쪽에 한번 가보시면 그 예제 하나 있죠. 예? 화폐 시간가치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잖아요. 그죠? 근데 가만히 보시면 다섯 개 지문이 있어요. 그죠? 다섯 개 지문이 있는데 1, 2, 3, 4번은 지문이 두 줄씩 있죠. 근데 5번만 지문이 한 줄 있죠. 그쵸? 거기를 가보시면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는 저당상수의 역수라고 해놨잖아요. 그죠? 우리가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의 역수는 뭐예요? 이거 그리면 얘가 나오잖아요. 얘. 에? 역수만 알아도 답을 맞추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출제자가 의도적으로 지문 하나를 갖다가 간결하게 줬잖아요. 눈에 띄게끔. 이걸 1번부터 풀고 내려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암시를 주는 거예요. 암시를. 그러니까 역수를 알아두는 게 필요하겠죠. 역수를. 아, 그래서 지금 얘기하잖아요. 지금 근데 역수를 알려드리려고 이거를 해봤는데 반응이 별로 안 좋으니까 지금 일로 바꾼 거예요. 지금. 일단 역수라도 구별하면 필요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역수 꼭 알아두시고. 예, 네, 그래요. 다음에 돌아올 때 또 하는 거예요. 그죠? 자, 267페이지 가보시더라도요. 거기 보면은 1번에 부동산학에서 이용하는 개수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거 물어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도 1번에 일시불의 미래가치 개수는 일시불의 현재가치 개수의 역수인데 연금의 미래가치 개수가 연금의 현재가치 개수의 역수라고 하니까 틀렸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유도하는 거예요. 유도를.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는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거기까지 하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69쪽을 가시는 거예요. 거기 가면은 현금 수지 측정이라고 돼 있죠. 269쪽에 찾으셨나요? 예, 네, 거기도 별표가 3개 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오늘 이 진도 나가는 과정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원래 수강생분들이 여기를 다 싫어해요. 이쪽을. 그리고 투자를 끝나고 금융으로 연결되는 건 더 싫어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지금 해야 되니까. 그죠? 예, 네, 그래요. 자, 여기까지에 대한 거를, 자, 이게 완화시키는 과정에서 잠깐 쉬었다가 이제 하시는 걸로 하죠. 자, 끌어가는 게 낫겠네요. 역수는 구별할 수 있으시겠어요? 이거 표현도 알아야 돼요. 요거. 예, 어려운 거 지금 얘기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예, 나중에 여러분들이 내공이 조금 쌓이면 이걸 다시 쭉 풀이를 해드릴 텐데, 예, 기본적인 거라도 먼저 해주시면 돼요. 자, 잠깐 쉬었다 들어오세요.